지금부터 추모제를 거행하겠습니다. 재관들은 재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처음과는 백의종군 보존의 박승훈 회장입니다. 모든 재관들은 제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충몽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민년 음력 4월 13일 정경부인 초계변씨께서 승천하신 지 425주년을 되새기며 삼가 대상 앞에 아뢰옵니다. 임진왜란 위기 속에서 탁월한 지략과 애국개민 정신으로 나라를 구하신 이순신 장군님을 거룩한 가르침으로 평생을 빛바라지 하신 어머님의 자식 사랑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세들에게 거울이 되어 온 견해의 마음을 대신해 백의종군 정신을 함께한 회원들과 정성을 다해 맑은 술을 올리오니 투명하시옵소서. 모든 분들이라서 같이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영관으로 오세현 시장님에 분향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으로 의군 과장님께서 분향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신 장군 후손 대표 이중화 회장님이 분향하시겠습니다.
동춘에서 오신 분들 같이 하시죠? 오셨어요? 다음은 덕순시 추모파종의 이종화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막동한 회장님을 그랬다가 자리를 항상 인전 양정 형태로 가져가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같이 하시고 그리고 오 박사님 멀리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박성원 회장님과 상호해서 더욱 이 자리가 빛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순신을 배우는 사람들이 회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3천여 명 되는데 그것을 이끄시는 우리 박문기 회장님은 평택 위암대 근무하다가 올해 정년을 하셨습니다. 늘 저 서울서부터 합천까지 백이종공길을 걷기를 전 세계로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한국체육진흥회 또 서울 백이종군 정신앙양회 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자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에 병이 난 사람들이 많으네. 걱정입니다. 백이종군길을 3년 동안 조성사업 하느라고 애쓰신 우리 박일종 산림과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산시의 52km 구간을 3년 동안 우리 시의 예산을 해가지고 올 6월 달에 이제 준공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저 명한석 팀장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문화유산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찍은 게 충분히